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다툼과 분쟁. 모르면 당신도 당할 수 있다. 절체절명의 순간 당신을 살리는 넘버원의 선택. 위기를 탈출하는 법. 이번 주제는 우리 집에서 피는 것도 그렇게 잘못이에요? 어. 집에서 편안하게 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끝나지 않는 분쟁. 흡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촬영하면서 담배 진짜 무장했었어. 쉽게 끊을 수 없는 담배의 치명적인 유혹. 그만큼 흡연의 피해도 치명적인데요. 담배를 직접 흡연 시 니코틴이 7초 만에 뇌에 도달해 혈압과 맥박을 상승시켜 심장에 부담을 주는가 하면 폐암, 부두암 등 각종 암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흡연자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간접 흡연은 주로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데, 이는 흡연자가 들이마시는 연기보다 독성 성분이 3배가 더 많다는 놀라운 사실. 그렇죠. 알고 네. 계셨습니까? 필터를 거치지 않고. 최근에는 흡연을 하지 않아도 벽과 바닥, 옷이나 머리카락에 묻어있는 담배 유해물질로 인한 3차 흡연의 위험성도 크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버지가 실외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도 아이의 모발에서 니코틴 농도가 비흡연 가정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고, 아이들의 아토피,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으로도 손꼽히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흡연의 위해성은 다양한 영상으로 제작돼 금연 열풍을 더 가속화시켰는데, 아일랜드에서는 2004년 3월 29일 새벽 0시를 기해 세계 최초로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완전 금지했고, 캐나다 BC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동승한 차량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하와이에서는 버스 정류장 6m 이내에서 흡연은 물론 담배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강력 처벌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절대 금연 구역인 비행기 내에서 흡연을 하다 걸리면 벌금이 아닌 채찍질 30회라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나라 안팎으로 금연 열풍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전체 흡연자 수는 무려 996만 명. 전체 인구의 23.9%로 4명 중 1명 꼴이라 할 수 있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담배값이 가장 싼 반면 흡연율은 가장 높다는 놀라운 사실. 그렇다 보니 흡연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도 많은데,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가로운 휴일 오후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은 진영씨. 지독한 애연가답게 오늘도 어김없이 베란다로 향해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베란다에서 피는 거 진짜 아니에요. 못되게 생겼네. 저렇게 피면 윗집, 아랫집 다 오빠! 이때 그를 놀라게 한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진영 씨의 사랑스러운 아내, 슬기 씨인데요. 아, 슬기 씨! 결혼하고 냄새가 없어지지 않죠? 바로 알아요. 금방하죠. 바로 알죠. 오빠 또 담배 폈지? 우리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거 몰라? 뭐? 흡연 아파트도 아니고 금연 아파트? 그거 누가 지정한 거야? 누가 하긴 반상회를 거쳐서 주민 50% 이상이 찬성했다고. 아 몰라. 나는 찬성 안 했으니까 그냥 필래. 뭐? 어? 저거 뭐야? 오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뽀뽀 안 해준다. 야, 큰 걸 버려야 되네요. 아. 무섭네요. 그런데 이때. 저도 좀 무섭네요. 무서워요. 이 판국이 누구야? 꼭 저럴 때만 들어오더라고요. 그럼요. 진영 씨네 집을 방문한 사람은 평소 깐깐하기로 소문난 윗집 분유회장 보화 씨인데요. 아, 어쩐 일이세요? 아, 담배 연기가 자꾸 올라와서 미치겠어. 맞아. 정말. 조심한다고 했는데. 조심할 게 아니라 금연 아파트면 아예 피질 말아야지. 아휴, 담배 못 피다 죽을 귀신이 달라붙었나. 아휴. 아니,
우리 집에서 피는 것도 그렇게 잘못이에요? 진영 씨가 내뿜은 담배 연기로 아파트 주민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쉴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아 그럼 이렇게 신혼집에 자주 항의하러 오시는 것도 뭐 사생활 침해 아니에요? 됐고! 지금 벌써 두 번째야. 앞으로는 벌금 내 각오해요. 아유. 아 벌금이요. 그래요. 다음 날. 아내 슬기 씨의 성화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집을 나와 담배 필 곳을 찾는 진영 씨. 아유, 어디 가도 필 데가 없네요. 아 위층 분회장님만 아니면 이렇게 나와서 필 필요도 없는데, 아 귀찮게 진짜. 놀이터에서요? 놀이터 안 되죠. 그렇게 자리를 잡고 담배를 피는데요. 그런데 아이들 저렇게 있는데 딱 걸렸네. 네. 깐깐한 분유회장 부하 씨의 레이더망에 딱 걸렸습니다. 아니 뭐 어디서 딱 보고 알 외모가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세 번째 세 번째. 아. 벌금 50만 원 내. 아유 벌금은 무슨 벌금이에요? 금연 아파트에서 담배를 폈으니 벌금이지. 장님 뭘 모르시나 본데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아파트 및 빌라 공동주택은 금연시설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뭐? 국민건강증진법. 아유 됐고! 아 벌금 내! 아 싫어요 못 내요. 참. 여기서 99초 퀴즈. 금연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부하씨. 금연 아파트지만 금연을 강제할 법적 제재는 없다고 말하는 진영 씨. 과연 진영 씨는 벌금을 내야 할까요? 네. 금연 아파트에서 담배를 핀 진영 씨는 벌금을 내야 할까요? 가 문제입니다. 아... 네. 99초 안에 퀴즈를 맞추시면요 벌칙을 MC가 대신 받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갑니다. 시작. 금연 아파트인 것은 그 주민들이 함께 그냥 정한 우리들만의 룰이기 때문에 법이 우선 아닐까요? 저도 50만 원만 아니었으면 네. 사실 벌금 내라고 하면 그 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금액 좀 큰가요? 너무 커서 이게 과연 합법적인 어떤 효력이 그렇죠. 있느냐 법적으로 마치 그런 거죠. 반상회 참가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되듯이 그렇죠.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냥 우리 함께 사는 사회에서 지켜야 될 어떤 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벌금을 또 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 그렇죠. 네. 예, 그런 공동체에서 정한 룰에 약간 따르긴 하잖아요 그런 정도는 참고로 지금 여기 전부 다 금연이시죠? 네 저희는 네. 담배 안 피죠 담배 다 안 피죠 진영 씨만 아, 저도 이제 할 겁니다 할 겁니다 네. 빨리 정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금 네. 이제 예, 1분 네. 자 요번엔 결정해 보시죠. 저는 아무래도 아파트와 빌라 등 이런 공동주택은 금연 시설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내리지않아 믿어요. 동의하십니까? 저희도 뭐 저희도 모르니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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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물어봤겠어요. 정답 공개. 금연 아파트에서 담배를 핀 진영 씨는 과연 벌금을 내야 할까요? 벌금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지만 네네.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맞아. 아파트 구역으로 아이고. 계단이나 복도, 주차장, 그래요. 엘리베이터 등 주민 공동생활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했다면 네.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주거공간인 아파트에서 담배 연기가 창문이나 배수구를 타고 위아래 집으로 새어들어와 이웃 간의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7년 서울에서 처음 도입된 금연 아파트는 최근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금연 자원봉사대가 자발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흡연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이네. 아이고야. 그러니까 벌금 안 내려면 앞으로 조심해. 알았지? 웃으시네요. 결국 아파트를 벗어나 담배를 필 수 있는 곳을 찾는 진영 씨. 안 피면 안 되나요? 네, 저 피워야 돼요. 저 흡연하시는 분들은 또 참 또 피셔야 되거든요. 아, 저런 사람 진짜 많아요. 뭐야? 왜 쳐다봐? 진짜. 요즘은 눈치가 많이 보이죠? 아, 이거 버스 정류장이 있었네. 버스 정류장 10m 반경은 이거 금연 구역인데.
아, 담배 필 데가 없어. 아. 법은 다 안 해요. 저는 안 그럽니다. 연기예요, 연기. 아, 지하철역. 아, 지하철역도 반경 20m가 금연구역이잖아. 아, 스트레스. 금연구역이 아닌 곳을 찾기가 참으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아, 이쯤이면 되겠지. 쉽지 않네요. 그런데 아니, 진영 씨가 겨우 찾은 그곳도 길거리 흡연 금지구역. 아이고야. 어우, 정말 얼굴이 너무 어울려. 어우, 억울해. 어우, 억울해. 흡연자들이 숨을 잃더라고요. 정말로, 예. 보통 얼굴은 아니에요. 네. 흡연 구역이니까. 아. 아. 꽁쳐! 꽁쳐요! 꽁쳐요!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기. 많은 분들이 저기서 많이 풀다는 얘기죠. 법을 지키는 문화시민. 여기서 피자. 아파트를 벗어난 지 두 시간 만에 겨우 담배에 불을 붙이는 진영 씨입니다. 저기요! 논문구청 보건위생과입니다. 과태료 내셔야 됩니다. 아이고. 아,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봐봐요. 여기 꽁초 많잖아요. 아,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 속상하게 진짜. 아, 그래도 내셔야 됩니다. 이름 말씀하세요. 여기서 99초 퀴즈. 아, 진영 씨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잘못된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궁금하네요, 정말. 첫 번째 문제는 틀리셨는데요. 과연 이번 첫 문제는 어떨지 풀어볼까요? 배터리가 준비되지 않은 곳, 구비되지 않은 곳에서 그냥 자연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를 아, 재떨이 없이? 네, 진짜 일본에는요 다 들고 다니신대요. 휴대용 가방에. 재떨이를? 정말? 피시면 바로바로 거기에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레디 제인 말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담배도 안 피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정말로 저도 그 담배 피는 분들 때문에 네.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 저도요. 그래요. 진짜. 자 이제 60초 지났어요, 여러분. 진영 씨가 나오셨을 때 못생겨서가 나왔었거든요. 네. 아, 못생겨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왜냐면 못생겨서 눈에 띄어서 다른 것보다 이런 게 있죠. 인상이 안 좋아서. 네, 시간 다 믿어 믿어. 레디 제인 요즘에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 자, 정답은요? 재떨이가 구비되지 않은 곳이라서. 아, 정답 공개! 진영 씨가 단속반에게 과태료를 부과받은 잘못된 행동은 볼까요? 바로 학교 앞 50m 이내의 금연구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기는 초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고 대학교인데요? 야. 대학교도 학교입니다. 50m 이내는 다 금연구역이니까 얼른 과태료 내세요. 야, 너 뒤에 건물이 약간 학교더라고요. 실제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앞 5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데요. 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10m 이내, 지하철역 20m 이내는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끊는 게 가장 좋은 거. 결국 계속되는 과태료 폭탄의 금연을 선언한 진영 씨. 내 이름은 손금연. 네, 잘 생각했어. 이세도 가져야 되잖아. 어? 야, 그래요. 이세. 진영 씨 얼굴 빛이 안 좋잖아요. 이세를 갖기 위해 금연 의지를 불태우는 진영 씨인데요. 힘들죠, 힘들어. 그때 실미도 갔다 와. 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금단 증상 때문일까요? 꽤나 초췌해진 모습입니다. 아이, 오빠,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나는 괜찮아. 금연 성공하려면 기운부터 차려야겠다. 우리 외식하러 나갈까? 야, 정말 먹자. 회식하러 가자. 그렇게 음식점을 찾은 진영 씨 부부. 그곳은 진영 씨와 흡연 문제로 사사건건 대립하던 아파트 분회장 구하 씨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어서 오세요. 아니, 웬일이야? 아니, 저희 오빠가 금연 중이거든요. 그래서 몸보신 시켜주려고 왔어요. 착해요. 금연? 네. 하긴
요즘 아파트에서 담배 냄새 안 나더라고. 아직 이렇게 구별했으니까 맛있는 고기 아주 많이 주세요. 아유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요. 금세 불판이에서 육즙하자 한 고기가 구워지고 맛있게 먹는 두 사람인데요. 금단 증상으로 괴로워했던 진영 씨도 잠시나마 담배 생각을 잊고 먹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진영 씨의 눈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옆 테이블에 올려진 담배 한 갑.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고기 좀 더 구하나? 응, 맛있어. 갔다 와. 화장실을. 계속해서 담배가 눈에 들어오는 진영 씨인데요. 때문에 연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담배 피는 잘 모를 거야. 그러니까 펴, 피라고. 연기. 안돼 안돼. 이세를 위해서라도 담배 끊어야지. 할 수 있다. 하자. 이세. 그래. 결심했어. 결국 담배에 불을 붙이고야 마는데. 그런데 이때. 아이 무슨 냄새야? 또 걸렸어요. 진영 씨. 그런 게 아니라. 아휴,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실례합니다. 아, 무슨 일이시죠? 아유, 마침 딱. 금연법 위반으로. 500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담배 핀 502호가 510만 원 다 내요. 제가 왜 다 내요? 주의를 잘 안 하신 사장님 잘못도 있죠. 전 못 내요. 사장님이 내세요. 자, 여기서 흡연에 관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과연 500만 원과 1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될 사람은 각각 누구일까요? 진짜 웬만하면 담배를 끊으세요. 그러니까요. 아, 이제 끊을 거예요. 자, 금연 선언을 한 진영 씨가 분유 회장 고아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담배를 펴 단속반에 걸렸는데요. 500만 원과 1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될 사람은 각각 누구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제 주변에요. 네. 정말 대표적인 니코틴 패스가 한 분 있어요. 김준호 씨라고. 그분은요, 와, 저희 대표님이지만 네네. 담배 대표님이세요. 아, 그래요? 와, 엄청 피세요. 근데 담배가 정말로 끊기가 힘들어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저희가 이제 담배를 미국 가서 친구들하고 네. 우리도 담배를 끊자. 그렇죠. 그리고 셋이서 각서를 쓰자. 그리고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혈서를 이렇게 긁어서 쓴 거야. 근데 이거 하자마자, 한 대만 더 피자고. 너무 고파서 고통을 참기 위해서 담배가 손으로 가요. 그 정도로 담배가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독합니다. 저 대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래 내가 정말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게 하면서 새 담뱃값을 버리는 거예요. 담뱃값을 내가 길에다 이거 다 버린다. 나 오늘부로 끊는다 하면서 끊는데 제가 앞에서 버리고 나중에 집에 가는 길에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진짜 이거는 제가 TV에서 봤는데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왜 여름에 창문을 열고 다니시잖아요. 끌 때 되니까 이렇게 톡 튕기신 거예요. 이게 다시 뒷차로 뒷차 창문으로 들어와서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건을 제가 봤어요. 사망? 네. 특히 이 담배가 본인 집에서 본인 가족들을 위해서 집에서 안 피고 꼭 베란다 나와서 아니면 현관에 나와서 맞아요.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 냄새가 정말 각 층마다 정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은 소중하고 다른 사람은 소중하지 않아요. 특히 화장실에서 화장실이 많잖아요. 맞아, 그게... 화장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항공도가. 진영 씨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어찌됐건 앞으로 담배 필 때 연기까지 다 마시세요. 앞으로 안 나오게. 자 그러면요 흡연이 얼마나 사람 몸에 위해한지를 금연 교육용 인형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인형 아래에 보면 7개월 된 자궁 안에 있는 태아의 실제 크기와 똑같은 인형에 들어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귀여워서 담배 필 친구는 아니거든요. 담배를 태우기에는 좀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어떡해. 이 안으로 지금 애기가 코에서 이게 입 나오는 거 같아요. 애기 어머 아기가 코로 담배 연기를 내고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피면 아기도 지금 같이 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조그만한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얼마나 지금 건강에 해롭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여요. 아기. 저는 저 아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기가 너무 불쌍해요. 네.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지금 담배를 네. 지금 흡연을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냥 인형이고 그런 것 같지만 네. 굉장히 실험을 해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죠. 짠한 네. 게 있어요. 네. 아, 물색이 좀 탁해졌죠? 네. 딱 보기에도 숨 쉬기 네. 힘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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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네요. 아, 네.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느껴져요. 금연선언을 한 진영 씨가 부녀회장 보아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았다가 담배를 펴 단속반에 걸렸는데요. 500만 원과 1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맞춰도 되나요? 아니 하지 마. 너 이제 그만해. 그만 하지 마. 그 정도면 충분히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잘못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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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이라고 써 있잖아요. 공공시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도 핀 사람이 잘못이냐 아니면 그 핀 사람을 제지를 못한 주인의 잘못이냐 그걸 따지는 거잖아요. 네. 정말 궁금한 질문 있는데요. 네.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거를 만약에 내게 되면 네? 한 방에 내야 돼요. 할부로. 그럼 이제 본인의 그 그거는 네, 네. 할부도 되는 거예요. 네, 상황을 잘 네. 봐서 네. 진영 씨는 만약에 정말 저런 상황에서 벌금을 냈어요. 예. 그래도 또 필 것 같아요. 만약에 500만 원을 냈다. 일단 500만 원이 없어서 구치소에 가실 거예요. 징역. 아, 500은 있어요. 네. 아, 그렇게 많이 있어요? 미성년자 때문에 걸리면 왜 영업전지는 주인이 당하고 그렇죠. 벌금도 주인이 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주인. 더 많이 내지 않을까? 전 주인이 500만 주인이다. 원을 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해요. 대답하나요? 네. 저도 사실 주인이고 싶었는데 제인 네. 씨가 지금 주인이라고 해서 아닌 거라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제인 씨 한번 믿어보고 네. 이번에도 틀리면 주인. 방송국에서 저는 제인 씨와 이제 인사 안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정답일 거라고 많이 아까 보니까 확신을 많이 하시던데 네. 정리되시죠? 네, 그럼요. 똑같이 가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의연합니다 이제. 네. 정답 다 같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500만 원 주인이 10만 원을 흡연한 손님이 내야 한다. 50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 주인공은 금연법 위반으로 식당 점주 김보아씨는 500만원 흡연을 한 손진영씨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담배를 핀 진영씨는 과태료 10만원을 식당 주인인 보아씨는 50배에 달하는 무려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 금연구역인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흡연 당사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받는데요. 또 음식점 업주는 금연 이행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1차 적발에 170만 원, 2차 적발에 33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부터는 모든 업소에서 금연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반드시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1년밖에 안 남았다. 지금부터 아름다운 금연 문화를 지키는 법 위기 탈출 넘버원이 알려드립니다. 으아! 오, no! 층간 소음만큼이나 층간 흡연도 서로에게 고통을 준다고요. 잠깐! 길거리에서 담배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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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불똥이 혹여나 아이의 눈에 닿을 수 있다고요. 아, 그래요. Oh NO! 담뱃불의 온도는 500도! 불을 확실히 끄지 않으면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다고요. 확실히 꺼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부주의로 난 화재 중 무려 43%가 담뱃불로 인한 화재라는데요. 담배꽁초의 불씨가 제대로 꺼졌는지 반드시 주의해야겠습니다. 비흡연자를 생각하는 흡연자의 배려 꼭 명심하세요.